10월 7일 TD-22W 열대 저기압으로 바뀐 92W는 현재 하이난 산야 펑팡 국제공항 남서쪽 약 210km 해상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9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55에서 56km, 30노트 정도 수준으로 태풍 기준 바로 직전 단계라 할수 있는 상태로 중국 하이난을 향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상청들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변부 순간 풍속은 40노트에 이르는 구역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태풍 17호의 발생은 시간 문제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의 의견으로 93W가 아니면 94W가 내일 9일 새벽 정도에 TD 열대 저기압으로 변한 후에 9일 저녁 정도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되면서 중국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상청들은 저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대로 태풍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격 직후 바로 육지인 하이난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육지와의 마찰로 세력 발달 자체가 제한되는 데다, 하이난 북쪽 지역의 경우 연직 시야가 비교적 강한 구역에 해당하여 태풍으로서의 수명은 매우 짧을 것입니다. 설마 다시 광둥성 밖으로 나와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머금고서 세력을 더 확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름대의 발달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베트남 중부와 라오스 일대까지 저기압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상당한 강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북위 10도에서 20도 사이에는 많은 열대 저기압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도 저 역시도 19호 태풍 남태운과 20호 태풍 말로의 예측을 최근 계속 했었던 이유입니다. 지진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7일 저녁 10시 41분쯤 지바현 북서부를 진앙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수도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자체 등급인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어려운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실내에서는 천장의 식기류나 책장의 책이 많이 떨어지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의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 발생 후 도호쿠 신칸센 등 신칸센 운행이 안전 점검을 위해 중단됐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을 관할하는 도쿄 항공사무소 측은 활주로를 폐쇄하고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